그 길목이 감성의 길목 다시 한번 발견한 내 동심 어떤 선택이나 방향을 결정해도 내 작은 목소리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이제 고인물들이 도태될 거예요. 코러스 자동으로 맞춰주는 플러그인 있거든요. 그 하나 제대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박튠이랑 싹 해주는 약간 그 자동 AI 같은 그런 플러그인 있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왜 안 써?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존재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이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쓰면 3시간이 걸릴 거 뭐 30분 만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이제 고인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도태될 거예요. 단 신사동오랭이 같은 케이스는 절대 도태 안 돼. 걔는 누구보다도 신인의 자세로 열린 문명을 그런 AI나 새로운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찾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못 이겨요. 생각이 열려있는 유명 뮤지션은 이길 수 없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축구로 치면 메시가 될 필요가 없어요. K리그 안에서 프로 축구 선수만 돼도 성공을 한 거죠. 그 정도가 되려면 신인들은요 AI를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오늘 수업은 AI 뮤지션 되기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보컬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간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인간의 연주 AI가 대처할 수 없어요. 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만약에 미친 감성이 아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현 시점에서 학생 내가 보컬이야 지금 저는 지금 싱어송 1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우선은 제가 이 최종적으로 알려줘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무조건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죠. 여러분들 AI 어떻게 써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가사 한번 써보라고 하고 있어요? 코드 한번 뱉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작사시켜서 약간 대의의 두근두근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두근두근이 먼저 했는데 이미 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잖아.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가사를 쓰거나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짜면 안 돼요. 거짓이면 안 돼요. 내 진심 약간 비대중적이라도 솔직한 얘기를 해야 돼요. BTS가 처음에 대중적인 가사로 뜬 게 아니잖아요. 왜 요즘에 아이돌이 비대중적이거나 10대면 10대 얘기 아니면 내 얘기를 하냐면 진솔한 얘기를 하면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처음에는 생겨요. 그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쌓이다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팬들이 많아지면 보통 그 뒤에서 이제 대중적인 노래를 하는 게 유명 기획사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고민 뭐예요? 신인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심정에 대해서 AI 친구에게 상담받는 스토리. 그러니까 AI는 나의 친구이자 음악 파트너 공동 작업자. 저는 처음에 이렇게 풀었어요. 제가 한번 실제로 써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AI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나는 보컬이야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AI가 당신이 보컬이고 고민이 있다고 하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노래 실력도 부족하고 음악적 재능이 부족해서 음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AI가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뮤지션이 겪는 일반적인 문제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뭐 이런 뻔한 얘기예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멘토를 찾으세요. 다양한 음악을 듣고 분석하세요. 막 얘기를 해. 여러분들 이 GPT 쓰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GPT한테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GPT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것보다 GPT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GPT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더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고마워. 그러면 내 부족한 음악적 문제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저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거를 어찌 보면 한 편의 영상으로 보여주겠죠. 노래를 이제 만들어. 내가 노래를 만들 때 가사 제목이 잘 안 떠올라. 어떤 주제를 써야 20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아이디어가 좋다. 전 이게 좋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목 좋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멜로디 법칙을 많이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구성이 너무 많으니까 세 개로 줄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멜로디 법칙 2탄에 이거 하면 이게 글자 수에 대비가 안 되거든요. 후렴의 글자 수가 많은 거야. 절반으로 줄여져 하니까 야 무너진 날개 펼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저는 멜로디 법칙 2탄을 아니까 수정을 저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트곡의 멜로디는 글자 수가 몇 개야 되고 여기가 몇 개면 여기가 몇 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니까 저는 가사로 쓰더라도 확률적으로 좋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히트곡의 규칙을 몰라, 여기 지금 6회차 내용 보셨어요? 보니까 어때요? 자꾸 멜로디의 수학이 아니라고 지금 뭐 유명한 작곡가들도 저한테 개소리한다고 막 하는데 수학이 아니었나요? 약간 말이 안 될 정도로 수학으로 풀어내지 않았어요? 야, 멜로디 이 정도로 수학적이면 이거 약간 좀 너무 정없지 않나? 점이 없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수능 만점 받아야 되잖아 수학적으로. 네. 아, 잠깐만, 이거 AI한테 정보 노출해도 되나? 넌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줘. 아, 그러니까 결국 답이 있다. 내가 살아온 그 과정에 분명 답이 있을 것이다.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자. Every day feels like battle. I'm trying to find. I keep up busy. 그 길목이 감성의 길목. 다시 한번 발견한 내 동심. 어떤 선택이나 방향을 결정해도 내 안에 작은 목소리 내 안에 따라가고 싶어. 어떤 선택이나 방향을 결정해도 내 안에 작은 목소리 따라가. 아,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정신 차려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